점자에 대해서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네. 손으로 읽는 것을 점자라고요. 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글자를 묵자라 합니다. 네. 묵자는 이제 지금 이렇게 제가 그 띄워드리는 이런 글자가 묵자라 하고요. 네. 저희는 이제 1904년 11월 14일 날, 1904년이 아니고 1926년 11월 4일 날, 그 송암 박두성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셨거든요. 맹학교 선생님이 네. 창안을 해주셨어요. 점자의 특징은 초성 자음과 종성 자음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고, 점자에서는 초성 이형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약자도 쓰고 있고요. 예. 보통 이렇게 보이는 그게 책이잖아요. 네. 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초성 치읓하고, 중성 그 애하고, 종성 기역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책이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네. 점자는 이렇게 그 풀어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아하. 네. 이렇게 묶어 그래서 있는 게 아니고 풀어져 있다. 네,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쓸 때는 오른쪽부터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이렇게 6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네. 읽을 때는 반대로 읽으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건데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걸 생각하시면 헷갈리니까 네. 읽기형으로만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돼요.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6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6이라는 옹점을 다 찍으면 자음이나 모음을 그 낱글자로 표기할 때나 순서를 나타내는 용도로 자음을 표기할 때나 그 다음 틀린 글자를 수정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렇게 점자를 읽다가 요런 모양의 글자가 나오면, 아, 이거는 이제 숫자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수표예요, 수표. 네. 3점, 4점, 5점, 6점. 네. 숫자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즉, 영어가 시작될 때는 3점, 5점, 6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만져질 때는, 아, 이제부터는 영어가 나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렵죠, 그죠? 네. 자. 이거 이렇게 2점, 5점, 6점이 나오면 이제 마침표, 이제 문장이 끝났구나. 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로마자가 나오고 난 뒤에 이 로마자 네. 뒤에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아, 대문자구나. 예. 이거는 진짜 대면을 해서 그 설명을 드려야지 되는데 이게 그죠. 이런 네. 거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근데 같고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거를 숙지할 수 있다라는 게참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맹학교를 갔을 때 네. 저희 1년 선배가 제 점자를 가르쳤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불을 제가 이제 저시력이라 했잖아요. 네. 조금 보이니까 불을 밤에 한 9시, 점호 시간 다 끝나자면 불을 다 꺼요. 완전 네.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저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점자를 쓰는 필기 도구인데요. 이런 형식으로 점판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자, 이게, 이 송곳처럼 생겼는데요. 네. 여기다가 종이를 넣고 구멍을 이렇게 뽕뽕뽕뽕뽕 내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게 그 양각화되어 있는 거죠. 그걸 손으로 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를 뚫으면 그 네. 밑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 플록플록. 부분들을 손으로 만지는 아, 거죠. 플록플록 나오는 거. 네.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네. 위에가 아니라 아랫부분. 네. 네, 그러니까 아랫부분. 아랫부분. 이러면서 뚫으면 이 네. 아랫부분. 네. 뒤집어서. 뒤집어서 봤을 때 나오는 거죠. 네. 볼록볼록볼록볼록이니. 네. 그렇게 해서 불을 꺼놓고 시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잔존 실력이 있으니까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가르쳤었고 그다음에 다 이게 눈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 이런 전판들이 그안 보이더라도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선생님 내년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한번 하시죠. 저희랑.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지. 네. 그러게요. 직접 이걸 해보지 않으면 저도 그러니까요. 해봤는데 제 이름 하나 적는 걸로 30분 걸렸어요. 오. 막 머리, 막 네. 이응 찾고 뭐 이렇게 받침 치고만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 되게 피곤하실 것 같아. 시각장애인 분들이 보면 이거 그럼 상상이 안더 돼. 어려울 것 같은데. 30분에 하셨으면 진짜 빨리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빨리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기억이 이런 모양으로 돼 네. 있잖아요. 근데 다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때 기억이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올록볼록하게 솟아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이게 더듬는데, 읽는데, 그죠? 그래서 점 하나로 표시를 해요. 요렇게. 4점으로. 그러니까 4점이 하나 볼록 올라와 있으면, 아, 이게 기억이구나. 이게 니은이구나. 디귿이구나. 예, 이게 초성이에요,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성은 요런 모양으로 돼 있으면 만지기 쉽지 않거든요. 한참 만져야 되는데. 요게 아구나, 이게 애구나, 이게 이구나, 뭐 이렇게 해서요. 아까 요런 모양이면 숫자가 시작된다 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숫자 1은 1점, 2는 1, 2점, 3은 1, 4점, 요런 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숫자가 시작된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2고, 그 다음에 이게 20이고, 이게 2고 해서 0이고 해서 2020이라는. 2020. 예. 자, 요렇게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비읍이거든요, 비읍. 이거는 우고, 요거는 기역 받침이고, 이거는 시옷이고, 이거는 오고, 이거는 리을이고, 이거는 이입니다. 그래서 쏘리 이렇게 되는.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니요. 내년에 필입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기 선생님, 근데 요즘에는 이그 점자를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줄지 않아요? 점자가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뭐 그러면 점자 안 배우면 뭐 다른 대체하는 게 있나요? 대체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리로 알려주는 거죠. 소리로. 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시각장애인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많다 보는데 그게 연령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는 분들이 점자를 못 배우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외울 수 있어요. 기역은 4점, 니은은 1, 4점 이걸 이런 거는 외우실 수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만지기가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렇죠.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크게 했는데 이게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되게 작아요. 네, 약간 아, 그러니 더 어렵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우는 사람들은 진짜 엄청 점자를 빨리 읽거든요. 그렇죠. 근데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감각이 어렸을 때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점자를 쓰는 비율이 5%밖에 안 돼요. 네, 시각장애. 맞아요. 네. 여기는. 그만큼 어려워요. 점자를 그러니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괜찮은데, 네. 나이 드셔가지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네. 예, 맞아요.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건 좀 온라인 수업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직접 못 해본다는 거. 네, 직접 이렇게 그 체험해보고 네. 써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하시는 네. 게 좀더 좋을 것 같은데요.